이번 사례는 37세 여자다.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도 좋을까요? 이 남자친구와 좀 오래 사귀었대요. 그런데 요번에 좀 무슨 일로 좀 싸움해서 헤어졌는데 본인은 다시 만나고 싶대요. 다시 만나고 싶은데 이 남자분께서 잘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상담하러 오신 사례입니다. 메이저 카드 첫 장을 열어보겠는데요. 4번 황제가 나왔죠. 37세 여자와 그 남자친구 두 분의 성향이죠. 그래서 남자친구, 37세 내 남자분의 남자친구의 성향으로 먼저 말씀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남자친구는 성격도 아주 강직하고 조건도 다 갖춰지고 아주 괜찮으신 남자네요 하니까 그렇대요. 4번 황제 그대로죠. 이 좀 재산도 있고 아주 좀 괜찮은 남자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능력도 있고 다 갖춰진 남자죠. 다음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16번 탑이죠. 지금 현재 헤어졌는데 싸워서 헤어진 상태라고 말해주네요. 하니까 맞대요. 처음에 말씀했죠. 좀 싸워서 헤어진 상태라고요. 딱 싸워서 헤어진 상태라고 지금 나타내는 카드죠. 다음 장은 컵입니다. 좋지 않게 헤어졌다. 컵 깨진다. 우리가 키워드에서 뭐 깨진다, 시험치면 낙방한다, 아주 부정적인 카드라고 했죠. 이별이나 이혼이나. 그래서 이별을 하였는데 저 헤어졌는데 완전 이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남자 입장에서는 완전 이별이라고 볼 수 있죠. 여자 입장에서는 잠시 헤어졌다, 또 만나고 싶다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컵은 키워드에서 좋지 않게 헤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좀 떨어지가 지낸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 남자는 참 괜찮은 남자인데 조건도 다 갖춰지고 괜찮은 남자인데 싸워서 헤어졌네요. 좋지 않은 관계로 헤어져서 지금은 떨어져 있네요. 그 떨어져 있는 것도 좀 멀리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예, 거리가 좀 멀리 있대요. 자, 다음은 암장을 올려보겠습니다. 암장은 세 장의 합인데 컵은 번호가 없어서 두 장의 합만 냅니다. 20번, 2번, 10번 세 장이 올라갔죠. 20번 부활. 남자분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뭐 한동안 좀 이별을 고하고 있네요. 한동안 이 남자분께서는 좀 기다리면서 좀 생각해보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래서 연락이 없었구나. 남자는 연락이 안 오고 좀 여자분이 좀 만나고 싶다 즉 말해서 몸다라가 있는 상태죠. 여자가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엄청 기다리고 있고 남자는 좀 기다려라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다음 2번 여자 교황입니다. 남자는 굉장히 침착하고 좀 계산적이죠. 2번 여자 교황의 키워드가 속을 알 수 없다 뭐 계산적이다 이런 키워드죠. 그래서 침착하면서 굉장히 이 남자분은 지금 뭔가 계산적인데 과연 무엇을 계산할까요 하면서 제가 그렇다 돈이 아니고 아마 또 다른 여자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제가 드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저쪽 양쪽으로 정말해서 계산한다 저울질한다 그렇지만 이 카드까지는 지금 여자는 안 나오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헤어졌는가는 지금 현재 잘 모르겠지만서도 잘 모르겠지만 이 남자분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상태네요. 그래서 만날까 말까 새로이 만날까 말까 그런 계산이겠죠.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이 남자분의 성격은 엄청 침착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엄청 침착하고 뭐든지 조금 생각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일도 추진한대요. 그래서 저 계산적인 일을 한다 뭐 그런 말이겠죠. 4번 이 황제의 키워드와 2번 여자 교황의 키워드는 뭐든지 계산적으로 움직인다 뭐든지 다 앞뒤를 다 생각했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긴다. 보통 이런 키워드를 가졌죠. 그래서 이번 여자 교황의 설명은 참 침착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네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은 10번 운명의 수레바퀴입니다. 사귄 지는
오래됐네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사귄 지 몇 년 됐다고 하셨다고 하였죠. 처음 상담하실 때 이 사례자분께서 사귄 지가 오래됐네요. 자, 지금 현재 남자의 성향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면 4번 황제 굉장히 능력이 있고 참 괜찮은 남자네요. 모든 면에서도 조건을 다 갖춘 남자죠. 모든 면에서도 조건을 다 갖춰진 상태고 참 괜찮으신 분인데 지금 현재 헤어져가 있다고 나왔어요. 왜 헤어졌느냐? 이 다음 컵이죠. 컵은 사워서 헤어졌다. 좋지 않은 문제로 사왔다. 좋지 않은 문제로 사와서 지금 헤어졌다. 그렇지만 남자는 많은 시간을 두면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이 다 계산적으로 미리 앞뒤를 다 재고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굉장히 침착하시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생각을 다 하고 움직이시는 분이다. 자, 두 분은 사귄 지 오래됐네요. 오래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통변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여자 입장입니다. 37세 여자분, 즉 내담자분이죠. 상담하러 오신 내담자분 성향으로 봤을 때는 이 여자분은 이제 기아는 좀 융통성이 없네요.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좀 없네요. 하니까 맞대요. 자기는 뭐 좀 보수적인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좀 융통성이 없다. 고집이 세고. 16번 탑이죠. 뭔가 떨어졌죠. 16번 탑하고 그 다음 컵하고 연결을 딱 지어보시면 바로 나오죠. 몇 번이고 헤어지고 또 만났다. 그런 의미가 담겼죠. 그래서 귀하께서는 이 남자분하고 한두 분도 아니고 이 몇 년을 사귀면서 엄청나게 많이 헤어지고 또 사귀고 또 헤어지고 이 만났네요. 아니까 그렇대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는 이 남자분께서 너무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가 답답하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컵이 나왔죠. 귀하께서는 감정의 기폭이 너무 심하네요. 이게도 탑이고 이것도 컵이니까 혹시 애기를 유산시켰습니까?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예, 유산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혹시 남자 모르게 시켰습니까? 하니까 그렇대요. 남자 모르게 유산을 시켰기 때문에 남자는 계산적이라 했죠. 만날까 말까 너무 화가 많이 나는 상태. 조금 전에 남자의 입장 성향으로 봤을 때는 이 부활임은 보통 긍정적으로 좋게 설명을 하는 카드인데 이 긍정적인 카드인데 아까 좋은 입장에서 만날까 말까 남자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했죠. 그래서 남자는 여기서 지금 현재 카드 암장 카드 말고 여기서는 별로 이 남자는 만나고 싶지 않은 카드죠. 이 여자들 왜냐하면 이 탑도 이 보통 유산이라고 했죠. 만약에 아기를 낳았다 낳았을 때는 제왕절개 아기를 지었다 뭐 유산 또 이별 이런 걸 나타낸다 했죠. 키워드에서 그래서 두 개를 딱 두 장을 연관 지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혹시 아기를 유산을 시켰습니까? 이래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장이 나왔을 때는 이거 어느 정도 7, 80%는 유산과 관련된 카드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기를 지었대요. 남자 모르게 지었대요. 그래서 이제 암장은 이 내담자분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 한동안 이별을 하고 있지만 또 연락이 안 오겠나 이렇게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은 안 왔으니까 이 상담하러 오셨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도 연락이 없다. 지금 현재 엄청나게 기적이 일어날까 혹시나 연락이 올까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대요. 기적을 기다리는 카드라 했죠. 부활은 이 여자분은 2번 여교왕은 애정 문제. 여자 교황은 우리가 키워드에서 애정 문제는 좀 서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였죠. 또 애정 문제는 별로 이 없다. 또 만약에 애정 문제로서 연인 사이에서는 좀 애정으로서는 좀 서툴다. 우리가 키워드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분은 내담자분께서는 굉장히 성격도 소심한 성격이고 적극적이지 못하죠. 소극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다. 너무 소심한 성격이 돼서 또 여기서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고 하였죠. 본인이
자기 성격은 보수적이라 그리 인정을 하셨고 또 그런 말씀을 한 상태니까요. 여기서도 너무 소심하고 애정 문제 받을 줄만 알았고 줄 줄은 좀 모른다 그런 성격을 가졌고요. 다음 10번 운명의 수레받기. 또 이 내담자분께서는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헤어지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10번 운명의 수레받기가 그렇죠. 우리가 키워드에서 마음에 안 들어도 헤어지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성격이라 우리가 공부할 때 키워드로서 그렇죠. 그래서 설령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고 또 이 남자분도 이 여자분이 뭐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내담자분께서 적그리 기아는 이 남자와 금방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몇 번을 가졌는데 쉽게 헤어지지 못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태우고 계시네요. 또 그동안에 애를 많이 태웠네요. 아니까 맞대요. 내일부터 만나지 말아야지. 오늘 만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내일부터 만나지 말아야지. 이제는 우리가 끝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 다음날 딱 날이 새면 또 그 남자를 만나고 싶고 여자분은 이 남자를 좋았어. 너무 사랑했어. 뭐 애정으로 만나고 싶다. 그런 카드는 전혀 없죠. 단지 오래 사귀었고 막상 헤어지려고 하니까 헤어지기 싫다. 정말해서 뭐 내가 묵기 싫은 떡을 남한테 주기 싫다. 좀 이런 성향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 카드가 그렇게 말해주죠. 이제는 이까지 딱 봤을 때는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나머지 세 장 카드가 있는데요. 이까지 카드를 열어보니까 그렇게 쉽게 재결합한다는 카드는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다 깨지는 거, 16번 탑, 그 다음에 컵, 다 깨지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카드만 나왔죠. 단지 이제 기아리, 부활이니까 기다리고 있다. 그런 건데 자, 이 남자의 성격으로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남자분은 참 능력도 있고 조건도 다 갖춰졌고 괜찮은 사람인데 싸워서 헤어진 상태네요. 다음에는 이 좀 헤어진 상태에서 좋게 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회복되기가 힘드네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좀 회복되기가 힘드네요. 그렇지만 이 남자분께서는 소식을 전할까 말할까 또 뭐 쉽게 말해서 전화를 할까 말까 하면서도 지금 안 하고 있다. 굉장히 성격은 침착하시면서도 모든 면에서 주도 면밀하게 계산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니까 좀 쉽게 연락은 안 오겠네요. 또 사귄 지도 오래되었으며 이런 상황도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네요. 왜? 이런 상황이란 것은 싸워서 헤어지고 만나고 또 싸워서 헤어지고 만나고 하는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됩니다. 통변하실 때.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 문제를, 자기 성향을 안 물어봤고 남자분의 성향을 물어보면서 다시 만나도 좋을까요? 그걸 물어봤기 때문에 이 카드, 메이저 카드에서는 전혀 다시 만나도 좋다. 만날 수 있다 하는 카드는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내담자분의 성향도 같이 말씀해 드리는 건데요. 4번 황제. 이 내담자분, 37세 여자분의 성향으로서 귀하께서는 성격은 고집이 세고 융통성은 아주 없습니다. 16번 탑이죠. 몇 번이고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났고 혹시 아기를 유산시킨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20번 부활. 이 남자분한테 연락이 올 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네요. 그렇지만 귀하께서는 성격을 좀 고치십시오. 성격이 너무 소심하고 소극적이어서 애정으로서는 표현도 못하고 그런 성격을 가졌으므로 성격을 좀 고치십시오. 좀 변화해 보십시오. 애정으로서 사랑을 할 때는 좀 적극적인 성격을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런 카드고요. 왜냐면 애정으로서는 전혀 없잖아요. 애정하고는 관계가 먼 카드. 아까도 말씀드렸죠. 또 기아께서는 설령 이 남자분의 사귀면서 마음에 안 드는 점, 즉 단점도 많이 보았는데 그래도 헤어지지 못하고 지금까지 견디어 오면서 헤어지고
만나고 또 헤어지고 만나고 반복된 생활을 계속 해왔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반복된 만남과 헤어짐. 싸웠어.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수없이 반복되었다. 그런 카드입니다. 자, 이제는 호로스코프 벨라인 결말 카드를 열어보겠는데요. 첫 장에 28분 결합이 나왔죠. 지금 여자와 남자는 묶어져가 있죠. 결합은 됐는데 이 여자분이 남자한테 엄청 묶여가 있죠. 여자분이 물어봤기 때문에 또 이 부정적으로 설명할 때는 긍정적이에서는 뭐 결합, 결혼도 된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부부의 인정껏 즉 이혼이죠. 그러면 연인관계에서는 이 연인관계가 끝난다. 부정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두 분은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 걸 나왔는데 하나로 묶어지가 있네요. 좀 바로 기분 좋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서 탑하고 컵에서는 영원한 이별을 나타내는 카드죠. 영원한 이별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여기서 바로 이 결말 카드 처음부터 두 분이 헤어지겠네요. 이 말씀을 하면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두 분은 지금 하나로 묶인 상태로 이어져 있는 상태가 보이네요. 하면서 다음 장을 이제 열어보았습니다. 자, 7번 신뢰가 나왔죠. 이 신뢰는 이제 이 남자분에 봤을 때는 안 좋죠. 다시 만나러 좋을까요? 물어봤으니까. 남자는 이 여자분하고 벌써 마음이 떠났다. 마음이 떠났다. 정열이 식었다. 이제 여기서는 바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두 분은 지금 묶여서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떨어지가 있네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남자분은 귀엽게 애정이 식은 상태로 보입니다. 하면서 마지막 결말 카드를 열어보았습니다. 47번 불운이죠. 엄청 힘들죠. 힘들죠. 둘이 있으면 힘들다. 영혼이 깨졌죠. 왜냐하면 이 남자분은 애정이 식었음을 나타낸다. 또 이 남자분은 이 여자분과 같이 있으면 자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이 남자분은 벌써 이 내 남자분께서 남자 모르게 아기를 유산시켰다. 그 유산시킨 것은 이제 말도 안 하고 또 저도 물어보지 않았고 그건 본인들의 문제죠. 유산시킨 것 때문에 이 남자분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애정도 식고 여자의 이 여자분에 대한 정열도 식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내 남자분께는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참 능력도 있고 조건도 다 갖춰지고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싸워서 헤어졌다고 카드가 나왔네요. 안 좋게 싸워서 지금 현재 이별을 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이 남자분은 전화를 줄까 말까 본인도 남자분 본인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그 남자분은 성격도 굉장히 침착하면서 모든 면에서 계산적으로 다 앞뒤를 다 재고 다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네요. 굉장히 침착하신 성격을 갖고 계십니다. 정확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네요. 또 두 분이 싸웠다 헤어졌다 이런 일이 너무 반복되어 있어서 이 남자분도 현재는 지치가 있는 상태입니다. 두 분은 이 하나가 되었는데 이 남자분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왔을 때는 귀하한테 애정이 식었다. 정열이 식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남자분은 귀하를 만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네요. 왜냐면 귀하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이 너무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적극적이 못한 성격. 그러니까 다른 남자분과 만나서 연애를 하실 때도 성격을 좀 고쳐보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없이 유산시킨 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서 이제는 연락이 없겠네요. 또 이 상대방 남자분은 기아와 만나면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안 만나려고 끝을 맺었으면 끝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남자는 전혀 만나고 싶다는 카드가 전혀 안 나왔죠. 이 여자와 만나면은 불운하다. 너무 힘들다. 그런 뜻을 말해주고 있는 카드죠, 이 그림이. 서로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뭐,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다, 남자는. 또, 이 여자분의 입장에서도 둘이 같이 있으면 힘들다. 참, 마음이 안 맞다. 이 남자는 참 괜찮은 남자인데, 이 여자분의 성격 때문에 두 분이서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런 카드입니다. 이래 보면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딱 이별을 나타낸다. 너무 지쳤다. 그동안 남자분이 귀하께 너무 재치가 있습니다. 이는 입장이라면 또 귀하께서 이는 성격을 가졌으면 어느 남자와 만나도 쉽게 여린 사이를 발전을 못 시키겠습니다. 성격을 좀 변화를 주면서 좀 고치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사례입니다.